거의 지난번에 뭐... 보니까 뱀장을 이런 걸 잡는데 저거로다가 그 뭐야 담아내기 백으로다가 예. 한, 이 사람이 한 20마리 잡았다고요. 어디서요? 20마리요? 저 여의도고 국회의사당 뒤에 가문 말이에요. 내가 그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. 바로 국회의사당이 여기 있잖아요. 그럼 예. 바로 뒤에서 약간 이렇게 꼬부라지는 데 있어. 예. 잘 아시네. 네, 네. 여기랑 저기 두는데 다 여기. 아. 뭐 어제 저녁에 내가 거기 가서 거기 자리 잡으려면 일찍 가야 돼요. 아니 나는 여기서 할 일이 없으니까. 어휴, 바늘이 바늘. 일제가 지금 하늘. 어, 바늘이구나 이게. 아, 이렇게 채비를 하시는구나. 잡아가지고 맨발 잡아가지고 안 준다고. 이렇게 해서. 아, 바늘 채비를 따로. 장어 낚시는 얼마나 되셨어요? 이거는 기술도 필요 없고. 예. 네. 혼자서 계속 생각해가지고 아, 만들고. 예. 해야 돼요. 줄도 다 자기가 요게 좋다, 저게 좋다. 옛날에는. 네. 요 유람선 없을 때는. 네. 저 기포에 수중보가 없었어요. 네. 수중부 없을 때는 수중부 없을 때는 그 한참 오래전 얘기 아닙니까? 네, 수중부 없을 때는 바닥에 뻘이 없었어요. 아, 그때는 네. 저 외바늘로 추 밑으로만 넣어놓고서 장어를 많이 잡았는데 지금은 저 배단일라고 일정 그 12m인가 뭐 배달일 수 있는 네네. 수심을 만드느냐고 수중부를 해놔가지고. 이게 꽂혀지고 떨어지게 생겼어요. 앙금이 네. 많이 앉아 있어요. 물속 안에. 그래야 아... 뱀장어가 잡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... 뻘이 있어야 뱀장어 잡힌다는 아니, 얘기도 있던데. 뻘 있고 돌이고 아무데고 다 있고 장어는 먹이도 다 먹어요. 귀뚜라미서부터 땅강아지는 몸통만 쓰거든요. 예. 네. 아, 미끼로 된다 그러던데. 땅강아지 산재요. 왜 땅강아지는 대가리 앞발 잘라야 돼. 뒷발 자르고 몸통 또 똥 있는 그 몸통 있잖아요. 네. 말랑말랑한 거. 네. 그거만 끼는 거예요. 아, 그거 전체 끼는 거 아니고? 안 먹어요. 딱딱한 건 안 먹어요. 그리고 장어가 제일 약한 게 입이에요, 입. 아... 입이 제일 약하고 그 몸통 끼우면 저 땅강아지의 그 냄새를 장어가 되게 좋아한대요. 아... 그래서 땅강아지 한 마리가 그전에는 여기 90cc 빨간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영감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저기 저 건너편에 많이 있어서 그때 단속 안 할 때니까 전화하면 몇 마리 그래가지고 갖고 와서 주고 가고 그랬었어요. 아 땅강아지를? 땅강아지를. 아 그걸 어디서 그렇게 많이 잡는 거지? 그러니까 그 땅강아지는 양식이 안 되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 어디서 잡는 데가 있어. 그러고 이 지금도 이 저기 가든 변두리 경기도 이런 데 가든에 보면 주차장에 큰 들키물 있잖아요. 쫙하게. 예. 네. 그러면 나방도 붙고 막 그러잖아요. 네, 네, 네. 그럼 땅강아지도 떨어져요. 땅강아지도 붙어요. 아, 길 보고 날라와. 날아다니니까. 그것도 잡고 또 우리 아들도 잘 잡아요. 그 울음소리를 알거든요. 울면 가서 다 잡아내. 땅강아지를. 오, 이렇게 전문가도 연구 많이 연구 많이 애 같은 놈이. 근데 내가 그랬잖아. 기술도 필요 없다는 게 지렁이 그 총지렁이 대구에서 올라다 쓰는 거 이게 택배로 다 난 쓰는 거예요. 이게 지렁이 이거 대구에서 오는 거예요. 청지렁이가. 어. 대구에서. 대구 10마리 3만 원이에요. 그럼 택배비 28,000원에서 32,800원이야. 이게. 그렇게 갖다 쓰는 거예요. 이게 대구에서 오는 거예요. 이 박스. 이게 여기 있는 게 내 주소고 내 이름이에요. 야 그런데도 기술이 필요 없다는 게 뭐예요? 지렁이 잡는데 가르쳐 드릴까요? 어디가 많아요? 아니 이런 전문가도 오늘 아니 전문가분도 오늘 그런데 한 말을 못 올렸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. 이건 기술이 필요 없다고. 무는 게 이렇게 혼자서 장난삼아 던진 사람이 잡고 네. 장비 다 갖다놓고 열대듯이 풀어놓은 거 하나도 못 잡고 오히려 그런 거예요 원래 낚시가. 이 양반 아닌데 말고 그 다음번에요. 네. 거기서 며칠 전에 와가지고 잡았어요 제가. 네. 잡았는데 나는 사실 지금 뱀장어 처음 하는 거거든. 예. 난 바다 낚시를 좋아했어요. 예. 미국에서 장비 보니까 붕어 떼던데. 아 이것도 장비 보면 딱 아시는구나. 우리 저 처남이 하도 심심해 하니까 낚시해 그러면서
두 개 줘서 내가 지금 가져와서 하는 거지. 난 장비네 거 하나 두 개. 근데 이거 잡는 건 내가 기술자야. 야. 네? 잘 하시는 것 같아. 근데 장비가 진짜 붕어 때, 왜 내 붕어 때 말씀드리냐면, 이게 언제 큰 게 작은 게 뭘지 모르잖아요. 네. 큰 게 언제 어쩌다 복 좋아서, 운 좋아서 큰 게 물었어. 기아 그냥 그 낚싯대 같은 건 다 망가져요. 와르르 캐버려. 아. 사람이 붙잡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. 힘이 장세. 릴 뭉치가 망가진다는 거예요? 이게 저 펜이라고 대구 릴이고 전부 미제예요. 펜 이거 내가 이걸 씁니다. 미국에서 이거. 펜이 최고예요. 이거 지금 야. 한 20년 썼어 내가. 그렇죠. 이건 바다 민물 겸용이거든. 이거 저 릴이고 대구 다 그냥 세트로 이제 펜 알아주잖아요. 펜 끝내줘. 이거를 해야 불안하지가 않아. 안 망가지니까.